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오프닝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동체로 입양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미 속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제일 찾았던 그 친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약 120여종의 개미들이 서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동정이나 분류가 제대로 안 돼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개미, 오늘 제2의 테마파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입양을 받아 왔는데 어떤 친구인지 바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기릿! 자, 여러분들, 제가 입양을 해온 지 약 3일에서 4일 정도 지났습니다. 안정을 취해 주려고 이걸 한번 두고 옮겨 볼게요. 어휴, 뿌지가. 한 손으로 옮기다 떨어지면 사망. 따단. 따단, 따단, 따단. 따! 짜잔. 자, 여러분들, 지금 집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우선은 먹탐장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여왕개미랑 일개미들이 살라가고 있는 통이 13개 방이 이어져 있는 방입니다. 자, 추가로 제가 또 이렇게 입양을 해온 친구가 있는데 겸사겸사 오늘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짜란. 자, 이 친구들은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주로 서식한다는 혹개미라는 친구들입니다. 오야, 이게 근데 이상한 거 못 보셨나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굉장히 머리가 크고 큰 친구가 이 혹개미의 병정개미인데 머리가 헐크처럼, 아니 약간 기형종처럼 굉장히 큰 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작은 친구들은 네, 일개미예요. 자,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원래 한두 마리의 여왕개미를 가지고 있을 때 사육을, 채집을 해서 사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구독자인 쿄쿄님과 연락이 되어가지고 입양을 받게 되었고요. 개미 유튜버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이 친구는 여왕개미가 몇 마리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세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여왕개미 어디지? 이런 보셨나요? 우선 다 큰 게 병정개미가 많아가지고 아, 여기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바로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옆에 애벌레랑 여왕개미가 자리를 잡고 있네요. 자, 여기 보이시죠? 와, 근데 오 대박. 오, 이건 저도 지금 안 사실인데 지금 잘 보면은 와, 지금 보였다가 안 보이는데 안쪽에 숫개미가 있었어요. 날개 달린 숫개미가 있었고 좀 있으면 생식개미들이 태어날 예정인가 봅니다. 시작이 되었구만. 여왕개미가 몇 마리 있을 줄 알았는데 우선은 방금 봤던 그 한 마리를 발견을 했어요. 자, 그리고 뚱. 아, 이거 많은 유튜버들이 하던데 난 안, 뭐 이상하게 된대. 자, 이거는 제가 바로 꿀식주의자님 아시죠? 이제 예전에 호개미 영상 찍어주셨던 그분이 유튜버신데 그분에게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포장 뜯는 것도 싹싹싹싹 해주시겠지? 편집자분이. 오픈.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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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야, 야, 오, 내가 원하던 거 왔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픈해가지고 제가 개미 아파트를 만들어 주겠다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하나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부착이 다 가능하고요. 투명도가 굉장히 좋아서 제 생각에는 여기 넣어가지고 관찰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 물통까지, 여기가 이게 물통이거든요. 각 통마다 있고 각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마개가 없어요. 두둥. 그래서 오늘은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다음번에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검 빨간 건데 이렇게 해서 그 빛 차단해주는 그런 보호막 역할까지 해주는 이런 마개까지 다 있습니다. 떼면 빨간 색깔이에요. 이제 온 김에 제가 바로 살아있는 귀뚜라미로 한번 특식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글바글하죠. 1차 먹탐장이고요. 여기가 2차 먹탐장입니다. 우선 이 친구들이, 일개미는 분명히 이제 사냥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병정개미가 좀 독특하게도 사냥을 잘 안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 1차 먹탐장에 바로 귀뚜라미 넣어볼게요. 오, 자, 지금 보면 병정개미가 갑자기 머리를 엄청 움켜들고 오, 막 달려드는 모습 보이시죠? 자연에서도 이렇게 개미굴 근처에 나방애벌레나 또 다른 개미 또는 곤충들이 지나갈 때면 엄청나게 달라붙는, 때로 몰려들어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사냥을 합니다. 와, 지금 병정개미가 옆에서 거들고 있는데 대부분 일개미가 엄청 열심히 달라붙어서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오, 이번에 병정개미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제 전에 꿀씨님 사육방에 갔을 때는 병정개미가 옆에서 구경만 했었거든요. 오, 굉장히 헌신적인 저 호개미를 보고 계신데 바로 두 마리 더 투입하도록 할게요. 군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먹이를 먹는 양도 굉장하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약 4가지의 호개미가 발견이 되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이 호개미는 우리나라 소형 호개미 중에서 가장 큰 그냥 호개미고요. 수식어가 없는 호개미,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는 약간 붉은으로만 극동 호개미, 그 다음에 검은으로만지만 발견이 많이 되는 인도 호개미에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야, 사냥 진짜 잘하네요. 제가 이제 불개미 이후로 다른 테마파크를 만들 예정인데 불개미는 스케일이 크지만 이 호개미들은 작게 작게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개미를 입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겸사겸사 이 친구들은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자 여기 가운데 숫개미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여왕개미들을, 공조개미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태어난 숫개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개미 친구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다른 친구들과 이제 교비 없이 내부적으로도 계속 공조개미랑 여왕개미 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생식개미인 이 숫개미가 이번에 태어난 거예요. 아마 짝짓기를 하고 죽지 않을까 싶지만 굉장히 이 왕국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왕국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정중앙에 있는 게 또 여왕개미인데 두 번째 여왕개미가 발견이 되었네요. 확실히 이 일개미 그리고 병정개미, 여왕개미 체형이랑 생김새가 확실히 명확하게 차이 난다는 거 보이시죠? 아, 숫개미까지 해서, 생식개미까지 해서 네 가지 오늘 발견. 개미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생김새 그리고 계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젤리는 일반 곤충 젤리입니다. 당분이 많아가지고 우리 곤충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이 영양분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조금 안정화되어 있는데요, 아까 귀뚜라미를 3마리를 주었으니 이곳에는 젤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넣자마자 굉장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뭐 젤리 먹고 싶었니? 지금 현재 인터넷에는 개미를 사육하기 위한 정보 그리고 용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많이 알아가는 중인데 개미의 재미는, 매력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미를 키우면서 벽을 못하게 하는 제품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제품은 플루온이라고 해가지고 개미들이 밟으면은 이제 가루처럼 미세하게 떨어지면서 개미들이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액체로 되어 있고 솜으로 이렇게 쫙 바르면 이렇게 하얗게 변합니다. 유효기간이 뭐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몇 달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주위에서 바르셔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개미들이 이 경계면에서 떨어지는 게 보이죠? 이 사육장도 이 분양자분께서 직접 하나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찰을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좀 나이가 좀 늙은 개체들이고요, 이 하이브들에 있는 친구들은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친구들, 그리고 이 하이브에 있는 병력이 거의 80-90% 이렇게 먹탐장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약 10%에서 많으면 20%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밖에 안 되는 병력이 사냥을 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 보는 그 조그만 친구들은 땅속에 엄청 많다라는 거.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친구들은 노란 꼬리치레라는 소형종 개미인데요, 지금 태어난 지 별로 안 돼서 색깔이 옅은 친구들 중간에 보이시죠? 이 친구들은 소형종 개미이면서도 굉장히 귀여운 상인,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실제 발색인데 지금 이제 아크릴 판 때문에 조금 옅게 나와요. 여왕개미가 이제 복수, 그러니까 여왕개미가 여러 마리에서 한 군체를 키우기도 하고요, 자연에서 이제 여왕개미 상태로 동면을 하고 나중에 봄이 되거나 그때 이제 활동을 하는데, 딱 이 시즌부터 굉장히 산란량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호개미,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개미 이 친구들 입양을 했고, 이제 아파트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테마파크, 또 2차적으로 불개미 2회로 번외로 시작을 할 거고요. 이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작은 군체 같아도 이 친구들이 이제 군체가 이 정도 형성되려면 약 1년 이상을 사육을 해야 되는데, 분양자분께서도 이제 저한테 이제 선뜻 선심을 써주셔서 해주신 거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생.